최근 요식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장비들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키오스크 사용 등에 익숙해지면서 디지털 장비들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경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서울 송북구의 한 베트남 음식 전문점입니다. 이곳에서는 키오스크를 설치해놓고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에도 도움이 되지만 직원들이 음식 조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인원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전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는 데 용이하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좀 절약하는 면도 있고 이제 저희가 동선 낭비도 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편리한 게 있어요. 저희가 안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계속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시면서 확실히 저희도 편리하고 손님들도 오히려 더 막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서울 강남의 한 치킨 전문점에서는 손님들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한 후 맥주도 직접 따라 마십니다. 전자칩이 내장된 팔찌를 맥주 기계에 태그하면 맥주를 따른 양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10ml씩 계산되기 때문에 시음을 해본 후 자신의 취향에 맞는 맥주만 골라 마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양만큼 조금씩 테스팅을 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더 많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맥주 종류는 한 20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국내 그 양조장이 많이 있고 그 수제 맥주 산업이 많이 커져가지고 좋은 브루어리를 찾아서 그 맥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집합시켜놓은 집합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테이블링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직접 줄을 서지 않고 자신의 볼일들을 보면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런 셀프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하고 재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처음 봐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나중에는 막걸리도 이렇게 좀 시스템이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아도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골라서 마실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접해보고 원하는 만큼만 마시고 계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일단 한 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따라 보면서 맛보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맥주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맥주가 많아서 설명 읽어보고 조금씩 먹어보고 원하는 거 원하는 만큼 결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최근 요식업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라든지 이렇게 셀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노동력이 덜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구인할 때 구직자들도 더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편안해야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셀프 시스템으로 가는 게 현 시대에 맞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점포 운영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키오스크나 스마트 미러,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